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닌 원래 제가 이제 트로트 그리고 대중음악 그리고 클래식 이런 음악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제가 우연히 트로트 전국체전에 아주 좋은 팀을 하나 발견을 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맨드롱 보이스, 맨드롱 보이스라는 팀인데요. 열애라는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전 깜짝 놀라서 지금 이 곡을 여러분께 소개 안 드리고는 못 배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함께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한번 도입부 들어볼까요? 네, 고강민 씨의 그 음성으로 먼저 나레이션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허스키 보이스와 그리고 이 처음에 나레이션, 이 곡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 부분인데요.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감탄하죠? 심사위원들이 감탄합니다.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이렇게 나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 끊임없이 솟아 노래도 너무 잘해요.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네. 이 허스키 보이스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멜로디 할수 있고, 이 팀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사전 지식이 없어서 이제 또 다시 보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인데. 네, 허스키 보이스와 잘 어울리는 이 멜로디. 정말 반주 없이도 그냥 이 목소리로 그냥 들었을 때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정주영 씨가 이 생명 다하도 굉장히 맑은 목소리로, 앞에는 굉장히 허스키한 보이스로 들어왔는데 뒤에는 굉장히 맑은 목소리로 들어오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뜨거운 들어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맑은, 트로트 가수라기보다도 발라드를 해도 좋을 만큼 깔끔한 보이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주영님의 이 노래 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고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깔끔하게 진성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예, 여자 음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보이시하게 생긴 여자분인데요. 여자 음역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진성을 낼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심사위원들이 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곡과 왜 이렇게 잘 어울립니까? 이 목소리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흡이 착 안정이 되면서 태워도 정확하게 찍어내는 예, 이 호흡, 예, 복식 호흡이 이미 이 몸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감정도 대단하죠? 네, 거기에 코러스가 들어오는데 주미성 씨, 고강민 씨 두 사람이 코러스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위에서 고음으로, 한 사람은 저음에서 옥탑으로 화음을 넣는 게 아니라 유니즌이라고 하죠. 예, 똑같은 멜로디인데 옥타브만 다르게.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울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미성 씨가 노래합니다. 마치 성악가인 것처럼 깔끔한 목소리. 그러면서 가성이 아닌 진성으로. 예, 이제 호흡 들어가죠. 네, 예, 음정이 흐트러지면 하나도 없죠. 애절하게 부릅니다. 이 태워도 할 때 정확한 음정이 들어가는 거. 예, 호흡이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리가 얹혀지는. 예, 이거를 이태리 말로 솔피아토라고 합니다. 예, 호흡 위에 소리가 얹혀져 있다. 예, 정말 대중음악이지만 성악계에서 봤을 때도 정말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예, 바로 이 보컬입니다. 이 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만났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 이 고음 들으셨죠? 비오리라 하고 올라갔는데 다들 소름 돋는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불꽃처럼 하고 끊어버리는 그 강조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편곡도 너무 잘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이야, 이 고음 보세요. 정주영 씨의 고음.